뽀롱뽀롱뽀로로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으로 놀러왔어요. 얘들아 어서와. 마침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었어. 우리도 도와줄게. 친구들은 뽀로로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롱은 한쪽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크롱, 너도 좀 도와줄래? 친구들이 말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게 귀찮은 크롱은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자 포비가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 착한 일을 한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신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크롱은 갖고 놀던 장난감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고마워 크롱. 착한 일을 했으니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크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뽀로로는 지난번에 내가 호수에 빠졌을 때 구해주었으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에디의 말에 뽀로로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내가 아팠을 때 정성껏 돌보아준 루피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패티의 칭찬에 루피가 미소를 지었어요.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 패티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의 칭찬에 패티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칠 전 고장난 문을 포비가 고쳐줬어. 고마워 포비. 해리, 너는 내가 심심할 때마다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잖아. 친구들은 모두 포비와 해리를 칭찬했어요. 착한 일을 한 포비와 해리 둘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해리는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떠올라 불안해졌어요. 얘들아, 나 먼저 집에 가볼게. 에디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선물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겠어. 에디는 집에 있던 만능 오븐을 들고 패티를 찾아갔어요. 패티야,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오븐을 가져왔어. 와, 에디 고마워. 그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줄래? 에디는 자신있게 만능 오븐을 작동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능 오븐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났어요. 미안해 패티,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에디는 다시 뽀로로의 집으로 갔어요. 마침 뽀로로와 크롱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 에디는 열심히 바닥을 쓸다가 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난 도와주려던 건데. 뽀로로와 크롱에게 미안한 에디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에디야, 안녕. 그때 지나가던 루피가 에디를 불렀어요. 루피야,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게. 봉이 가득 담긴 상자를 보며 에디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에디. 에디는 상자를 들고 루피와 함께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 상자를 엎어버렸어요. 미안해 루피야. 에디는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포비는
예쁜 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색칠하는 것을 도와줄게. 에디는 포비가 색칠하는 데 필요한 물감을 팔레트에 짜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물감이 그림에 튀어서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포비야, 정말 미안해. 에디는 황급히 포비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에디 앞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든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허참, 일을 어쩌면 좋지. 에디야, 나 좀 도와주겠니? 산타 할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오늘 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든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힘들 것 같구나. 그래서 보롱보롱숲 친구들의 선물은 에디 내게 부탁하고 가마. 산타 할아버지는 에디에게 선물 보따리를 건네주고는 썰매를 타고 떠났어요. 에디는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디는 뽀로로와 크롱의 집으로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아두었어요. 에디는 루피와 패티, 포비와 해리의 집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아두었어요.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좋아하겠지. 집에 돌아온 에디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뽀로로와 친구들은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받은 선물을 들고 놀이터에 모두 모였어요. 너희들 모두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구나. 축하해. 그런데 에디가 안 보이네. 아직 안 일어났나 봐. 우리 같이 에디에게 가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에디의 집으로 향했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난 에디는 머리맡에 놓인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어. 이때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에디야, 너도 선물을 받았구나. 축하해.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